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S&P 500의 경우는 지금 4,382에 위치한 상태로 4,400을 넘지 못하고 아주 약간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S&P 500이 4,400을 넘어준다면 4,450과 4,500까지도 방향이 잡힐 수 있는 반면, 반대로 4,400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반등을 보여줬다가 다시 가파른 하락을 보여주는 등 이러한 패턴과 같이 다시 4,100의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4,400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그날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CTA는 11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든 횡보하든 상승하든 이렇게 보시면은 S&P 500을 상으로 매수자로서 포지션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CTA가 포지션을 매수자로 바꾸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Volume Control Implied Rebalancing Flow로 제가 장전에 매일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유료 데이터 중 하나인데, 비록 CTA가 매수자이긴 하지만 빨강색은 매도로 한다라는 의미로 주가가 1% 이상 올라가거나 혹은 1% 이상 빠진다고 했을 때 바로 여기 Y축에 적힌 규모에 따라서 매도를 실시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가가 올라갈 경우 매도세가 잡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더 매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빨간색 bar graph밖에 없지만 초록색 bar graph가 이렇게 위로 잡혔다면 CTA와 함께 매수에 힘을 줬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CTA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옵션 세력들 또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 중 하나로,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이렇게 방대한 콜옵션들이 4,400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며, 옵션 세력들이 계속 4,400에 머물고 전부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그러한 정보들을 여기 네이버와 텔레그램에 장이 시작하기 앞서서 업데이트를 드림으로써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측에서 11월 달을 한정으로 해서 반값으로 할인 이벤트를 해준 만큼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의 장은 국채 금리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채권의 입찰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채권 입찰이 성공적이라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강하다는 것이고, 그럼 국채금리는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채권 입찰이 실패를 했다면 채권의 수요는 약하다는 것이고, 그럼 국채금리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므로 꼭 봐야 하는 지표 중의 한 개입니다. 우선 어제 새벽 3시에 10년 채권의 입찰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냥 오케이였습니다. 채권 입찰에 대한 결과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업데이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 10-year high rate의 경우는 4.519%로 입찰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when issued의 수치가 4.511%였고, when issued의 수치보다 결국 더 높게 입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10-year indirect accept 부분은 69.7%로 외부 자본 측에서 전달인 60.3%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또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0년 채권 입찰 결과는 그냥 오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흐름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30년 채권 입찰이 오늘 새벽에 남아 있고요. 30년 채권의 입찰의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의 흐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모델 Y를 갖고 있는 만큼 테슬라를 좋아합니다만, 주식 관점에서 테슬라는 사실 2022년 말부터 우상향을 해온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하락을 해온 주식이 또 테슬라입니다. 과거 테슬라가 400달러를 달성해 주었을 때가 분할적인 기준으로 1200달러로 천슬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해왔고요.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이면서 222달러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종목으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많은 투자들을 상으로 포모를 주면서 뒤늦게 뛰어들게끔 하는 종목이지만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을 수렴하는 것이고요. 고평가인 주식은 결국 적정 주가나 저평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또 주식입니다. 저는 제법 오랜 기간에 걸쳐서 테슬라가 고평가가 되었을 때를 시작으로 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려왔는데요. 테슬라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테슬라의 프라이스 오 CF 멀티플은 지금 50.14배인 상태로 앞으로의 영업현금흐름 성장률인 24.56% 대비해서 벌써 두 배나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프리미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약11%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분명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영업현금흐름이 이렇게 31%로 2023년 12월 31일에는 2022년 12월 31일 대비해서 약11%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28%, 25년 12월 31일에는 37%가 달성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었으나 최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러한 전망치들은 이렇게 낮아지면서 2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24%가 되면서 한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2%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5.32%로 성장률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3개월인 과거 대비해서 성장률이 계속 줄게 되면은 주가는 상방합력을 점진적으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면 보잉은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희 멤버십 분들과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은 무려 53%라는 연평균 영업현금흐름 성장률 대비해서 이렇게 26.1배라는 프라이스 OCF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잉은 명확하게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6개월 전에는 46.44%였고요. 3개월이 지나자 44.1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previous 기준으로 보면은 53.72%로 급성장하였고요. current 기준으로도 이러한 성장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6개월 대비해서도 늘었고요. 3개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봤을 때 보잉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주식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프로젝션하고 있는 실적에 부합해 준다면은 주가는 결국 우상향해 줄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무리 못해도 보잉의 적정 주가가 263달러로 최소 37%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저는 맞추지 못합니다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평가인 주식은 적정 주가 혹은 고평가가 되고요. 고평가인 주식은 적정 주가 또는 저평가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평가이면서도 보잉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의 훌륭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매집을 해나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을 샀으니까 그냥 이 사람 말 믿고 방치를 해두었다가 떨어지면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주인은 나고 그런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숙지를 하는 것 또한 나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리고 숙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 또한 스스로의 몫이지 다른 사람의 숙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수강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